다 젖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나도 찍어줘. 오, 오빠가 더 심하다. 오빠는 진짜 물에 젖은 생쥐꼴. 섹시한데? 장마가 끝나고 날이 후텁 출근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와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왔습니다. 운동이 끝났는데요. 사람의 햇짓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십니까? 이게 물 먹어가지고 운동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거워져. 두꺼워. 그래도 땀이 많이 안 났네. 아니야, 여기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이게 두꺼워서 바깥까지 물이 안 나는 건데. 여기 안쪽 만져봐봐. 여기 축축해. 에이. 에이, 축축해. 7월, 8월은 어떡하죠? 아, 이 더위로는? 이 도복으로는 안 되겠어. 그 도복으로는 안 되겠어. 김풍기. 이것이 저의 땀입니다. 어, 심하다. 안에 나시 입고 입었는데도 땀이 이 정도로. 뒤집어봐. 근데 겉에서는 잘 안 보여. 아니, X자. 그래서 저희 호구 커플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무더운 여름, 시원한 아이스커피 같은 도복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하? 아니죠, 호한가 봐요. 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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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커플의 김호구입니다. 호하라고 임마. 호둥이냐? 호하. 안녕하세요. 김호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콘텐츠를 또 준비했는데요. 바로 도복. 아, 여름 도복 리뷰. 엉망진창. 엉망진창이구만.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왜 안 된다고 생각하겠니? 여름 도복 리뷰. 따란. 따란. 오늘 제가 입은 이 도복 아주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아주 기능성한 도복. 도복. 지금 장마가 시작돼서 날이 흐리흐리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이제 끝나면 본격적으로 아주 더워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여름 도복 리뷰를 해서 검도복을 하나씩 사시라고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첫 번째는 레이진 도복입니다. 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도복은 제가 작년 여름에 구입했죠? 아니요. 올해 사줬잖아요, 내가. 아, 올해 초. 화이트데이 때 내가 사줬잖아요. 킹 받네. 작년 여름에 그냥 만본 도복 입고 했죠. 여모부가 화이트데이 때 선물로 준 이 레이진. 레이진. 도복이고요. 도복이고요. 어, 클로즈업 해주시면 이렇게 기능성 도복 중에도 이렇게 이런 감이 살아있지 않은 도복이 많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런 도둘도둘한 질감이. 기능성 도복을 잘 아시나 봐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주름에 이게 박음질돼 있어서 네, 굉장히 접기가 편해요. 이... 그리고 일단 그냥 빨래할 때 대강 빨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요? 우와. 뭐요? 이 뭐요? 특이한 무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다리를 펴고 있는데 펴고 있는 것 같지 않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레이진 도복은 다른 기능성 도복보다 약간 도톰도톰합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도톰한 만큼 다른 얇은 기능성보단 좀 더운 듯. 하이를 23호를 시켰어야 됐는데 데모시켜서 22호가 왔습니다. 150으로 되어 있는데 제 다리는 160인가 봅니다. 아하. 고수들은 발이 안 보이게 발이 도복에 가려져야 한다는데 좀 너무 짧아 바보 같지만 그래도 시원합니다. 23호 살걸. 상의와 하의는 모두 폴리 100%로 약간 쫄깃쫄깃 신축성이 있는 소재입니다.
감은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하의도 싼티 나지 않습니다. 23호 살걸. 두 번째는 청류 기능성 상의입니다. 아까 제가 입고 있던 레이진보다 이렇게 엠보싱이 좀 적네요. 적죠. 네. 올이 이렇게 막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편안하다. 그리고 더 얇아요. 맞습니다. 좀 더 얇은 느낌이 맞습니다. 있고. 김호구 거보다 조금 얇아요. 너무 부드러워서 끈이 조금 풀립니다. 아, 그게 하나 단점이라면. 네, 항상 이제 호구 쓰고 운동을 격하게 하고 나면. 네. 앞섭이 풀어 헤쳐지는. 약간 섹시한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뭔 개소리야! 청류 기능성 도복은 레이진에 비해 도톰한 두께감이 적습니다. 전 겨울에도 이걸 입어서 벌써 10개월이나 입었습니다. 냄새 안 나냐고요? 참는 것도 수련입니다. 색은 시크하게 검정에 가까운 남색입니다. 재질은 일본 산케이사의 탄렌 도복과 같은 탄렌 재질이라고 하는데요. 탄렌은 얼만데? 앞서피 잘 풀어지니 여성분들은 유의하세요. 하의는 청류 기능성 시리즈가 없기 때문에 켄도야 에어드라이 제품을 입었습니다. 네, 저렴한 만큼 제 다리를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습니다. See through. 마지막은 이번에 커플 도복으로 맞춘 세연 상사의 300D입니다. 뭘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 뭘 받으러 가고 있을까요? 뭘 받으러 가나요? 바로 좋습니다. 가자. 문을 열세요. 우와. 이번에는 또 새로운 여름 도복을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커플로 맞춘 거죠? 네. 이 맞췄죠. 배를 잡고 따끈하게 맞다고 아직 한 번도 대련할 때 입지 않은 스노복입니다. 아, 태가 난다. 태가 난다. 역시 스노복을 흥글흥글 입을 때 뽕. 제가 한 거예요. 뽕호구 씨. 저희 집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이웃 세연 상사. 다른 도복들이 죄다 짧거나 안 맞는 비상사가 발생해서 직접 방문해보았습니다. 아, 아까 그거 23호 살걸. 시크한 보랏빛이 감도는 남색. 친절하기로 유명한 전설의 홍대리님이 찰떡같이 재주신 사이즈. 사실 저처럼 작은 사이즈는 잘 안 나와서 거의 다 뜯어고쳐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맞춤 도복임. 어깨선은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어깨가 만번 도복만큼 넓어 보입니다. 사실 만번 도복이 뭔진 잘 모릅니다. 만배 두꺼운 건가? 이건 청류만큼 얇고 레이진만큼 볼록거립니다. I can do it! 하의는 레이진처럼 박음질이 되어 있고 상의와 같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만세! 끈이 쫀쫀하게 늘어납니다. 쫀쫀해요 빠방. 개인적으로 이 색이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커플 도복이니 이름도 호흡 커플로 만들었습니다. 수선도 이름도 당연히 다 무료입니다. 하하, 역시 비싼 게 좋아. 카페에 왔는데 커피까지도 기능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꼭!